교육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진짜로 이 교육에 바르게 세우는 법칙부터 잡아서 교육을 바르게 잡아야 그거 하나면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고 쓰고 우리가 경비로 쓰는 거는 아무리 써도 너희들이 써야 될 만큼이 쌓여간다 이 말이죠. 그래야 1등 국민이 되는 게라. 물건 팔아가 먹고 사는 거는 네가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 앞으로 물건 팔아갖고 네가 떼돈 번다. 중국 사람은 떼돈 벌어도 너는 안 돼. 대한민국은 물건 팔아갖고 떼돈 벌어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기초를 일으킬 때 물건 팔아갖고 너희들이 인류와 손잡으면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 기본 힘을 주기 위해서 키운 거지 후천시대는 물건 만들어서 팔아갖고 나라가 일어서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인류 사회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교육사업. 사업가로 변해야 되는 게라.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몰라서 사업가 지금 다 사업가인 줄 알아요. 사업가는 이 나라에 단 한 명도 없어. 인류에도 단 한 명도 없다니까. 기업인은 있어도 시대가 우리가 장사치에서 장사꾼에서 조금 크니까 기업인이 된 거예요. 응? 장사꾼이 뭐예요? 물건 팔아갖고 덕을 취해서 내가 힘을 갖추는 거. 그게 장사입니다. 우리 장사를 알고 기업을 알아야 돼. 장사는 물건을 팔아서 내가 힘을 갖추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기업은 뭐냐 하면 사람을 키우는 게 기업입니다. 사람을 운용하는 이게 기업이에요. 그 사람을 운용하면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가? 이 법칙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도 몰랐어. 그 인연을 사람을 인연을 많이 줬더니 기업을 하면 사람 인연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인연을 주니까 이걸 또 일시키가지고 노동자를 만들고 앉았네. 그러니까 돈 대주고 일시키고. 사람을 운용하는 거는 말이죠. 처음에 이 사람들이 왔지만 내한테서 10년, 20년이시면요. 이 사람이 커야 됩니다. 기업하는데 사람이 오면 키우라 하니까 또 키를 더 키우는가? 그게 아니고 안에 영혼의 질량을 키우는 거다 이 말이죠. 10년, 20년을 사람을 키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인재가 돼요. 인재. 인재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장사를 하든 이 장사 하면서 지금 우리를 키워놓으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인재가 되니까 지적인 사업을 하게끔 트는 겁니다. 이제 그때 사업가가 돼요. 사업은 교육이 안 들어가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교육 사업 이야기 되죠? 사업은 교육 사업이에요. 장사는 사업이 아니라니까. 사람은 경영한 거지 아직 사업이 아니에요. 경영을 해서 사람을 잘 키워놓으면 이 사람이 인재가 돼갖고 인자 사업가가 되기 시작을 하니 사업가로 변신을 하는 거죠. 이래서 교육 사업이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은 거죠. 사람을 키우니 그 사람은 전부 다 의리를 갚는 사람이 됐다. 이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받들고 사업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래 존경받는 게라. 사업을 하면 사람을 널리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 또 이렇게 복지사업 한다 그러죠. 요새 복지 지금 하고 있는 걸 복지활동이지 너희들 복지사업이 아니에요. 복지사업이 있고 복지활동이 있는데 복지활동은 저 사람 밥 못 먹으니까 밥 주는 거, 때 못 씻으니까 때 씻어주는 거, 에? 옷을 못 입으니까 옷 갖다 주는 거, 마루 닦아주는 거, 이거는 활동이고 우리가 잘 살 동안에 저 사람들이 희생을 해갖고 어려워졌으니까 가갖고 이렇게 조금 관리해주는 거,
요거 관리는 활동이에요. 근데 복지 사업을 하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야 사업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관리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니까 사업이 되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이 무식하고 몰라갖고 이 사회를 어떻게 살지 몰라갖고 전부 다 실패갖고 또 사는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어렵게 사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교육이 안 들어가면 복지 사업이 안 돼요. 그럼 복지 사회가 안 되는 거야. 가르치는 거는 또 거기서 뭐 1학년 뭐 글 모른다고 지금 뭐 어른한테 가갖고 영희야 아버지 놀자 글을 이래 써자 이 기억은 요래 쓴다 요래 걷다가 죽어보라고 지라. 아니 나이 든 사람을 걷다가 죽게. 세상을 우리가 왜 실패했는가? 응? 자식과 나의 사이는 뭐였었는가? 그걸 알고 우리가 살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지금 이 오는 것이 우리를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설명을 하면 잘 받아들여요. 내 공부를 시켜주면 잘 받아들이는 게 공부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어른들한테 잘 가르쳐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좋으면 안 아파요. 내가 좋으면 몸이 아픈 게 좋을 때하고 안 좋을 때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아픈 게 엄청나게 반감이 돼가 안 아파진다니까 좋으면. 저 할매들 안 봤어요? 여행 간다고 데리고 가봐요. 음악 틀어놓으니까 막 좋아갖고 차에서 벌떡벌떡 뛰는데 언제 무릎 아파 그게. 좋으면 안 아프다니까. 어? 이게 조선 사람이에요. 신나고 좋으면 안 아파. 근데 이 차에서 내려가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제 많이 뛰어놀았는가 아야야야야. 근데 어제 많이 뛰어놀았는가 아야야 가지만은 부산 가까요 태종대 가까요 이래 차 태어나니까 그만 또 뛰네. 안 아프네. 좋은 데어야 너. 뭔 소린지 이해되죠? 예. 응? 우리가 복지 활동을 하더라도 하나를 바르게 알아갖고 어른들한테 바른 걸 가르쳐드리고 이것이 복지 활동이고 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회를 아주 인자 내가 알고 나니까 세상에 살 것 같아야야. 응?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목숨이라야지. 살아있는데도 죽은 것처럼. 그게 지옥이에요. 어? 어른들은 지금부터 아르켜야 됩니다. 이런 걸 잘 정리를 해서 이제 지금부터 농촌에 우리가 봉사 활동을 젊은이들이 가면 이걸 가지고 한 편의 이게 책을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살아서 참 이 가슴에 전부 다 대못을 받고 살았습니다. 에?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이제 바르게 알켜드리고 그래 자식이 앞으로 어른들께서 희생한 걸 자식이 그 다음에 전부 다 보람을 일으켜줄 겁니다. 어? 이러고 저희 알키고 하면 이게 복지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 어른들이 또 이야기는 얼마나 잘 듣는 줄 알아요. 이렇게 책 주고 읽으라 하면 그만 못 읽죠. 눈도 침침한데 내가 의인로 이해되게 알려줘야지만 알게 돼가 있는 게 또 어른이에요. 그래서 눈을 요래 놓은 거라 정보 읽지 말라고. 귀는 엄청 밝아요. 응. 그래 내한테 불리한 건 안 들리네. 유리한 건 다 들어요. 그게 복지사업입니다. 에? 우리가 복지사업을 바르게 하면 이것이 하나의 드라마로 만듭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나가면 엄청난 교육 사업이 돼요. 한편의 드라마가 인류를 바꾸게 돼 있다. 그런 드라마를 인자부터 생산을 해야 돼. 그 드라마가 중국으로 가는 날 이거는 황금 덩어리가 돼요.
세상하고도 안 바꾸는 그런 경제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 경제를 욕심내서 주면은 그거는 작품이 잘못 써진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은 저절로 만들어진다니까. 좋아하는데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그러면 돈은 저절로 만들어질 긴데 돈 벌라고 드라마를 만든다. 그건 졸작입니다. 이제 뭐 공부가 뭔지 대충 좀 감은 나오죠.